여름철 수해에 대비해서 이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네, 도로가 끊겨 접근이 어려운 재해 지역은 드론을 이용해 구호 물자를 전달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이 범람해 도로가 끊긴 산간 마을로 구호 물자를 실은 드론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한 번에 갈수 있는 거리는 최대 10km로 입력된 재해 지역을 알아서 찾아갑니다. 먼저 고립된 지역을 파악한 구호팀은 실시간 비행 화면을 확인하면서 드론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착륙시킵니다. 구호품 수송은 물론 접근이 불가능한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드론의 활용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드론이 들어가서 현장 상황을 영상을 송출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또 현장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민간 물류 기업과 재해 구호 물자 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드론 등을 동원해 실제 상황에 대비한 점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민간업체 물류 센터에서 구호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응 시간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 협력체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재해 구호 물자를 신속하게 배달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구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앞세운 민간 물류 기업들이 재난 구호에 참여함에 따라 앞으로 사고 현장의 이재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재윤입니다.